안녕하세요. 손희섭입니다. 너무 오래간만이죠? 반갑습니다. 단순하게 지내고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나 출근했다, 퇴근하면 운동 좀 하고, 공부 조금 하고, 그리고 집에서 1시간, 30분 정도 TV 본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. 하루의 외가 너무 똑같아요, 요즘에. 지금이 가장 좋아요, 가을.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런지 그 쓸쓸함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가을, 그다음에 연결되는 겨울, 또 겨울을 좋아하니까 그 중간인 가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오해하고 있는 거야. 내 몸짱이 아니야, 절대. 하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잘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잠 많이 자고 그럼 누구나 다 몸짱이 될수 있어요. 지금 이제 영상을 안한지한 2년 됐으니까 지금 힘이 되는 거는 내년에 다시 연기를 할수 있다는 그 기다림, 그런 게 지금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아직 사진을 초보자라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일단 많이 찍죠. 그 중에 고르는 거죠. 지금은 그냥 되는 대로 정말 많이 찍어요, 사진을. 아침에 눈뜰 때, 아침에 새롭게 또 눈을 뜨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볼수 있게만 그런 생각을 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. 나 답답하고 느끼는 건나 혼자 있을 때 집에. 그 누구도 신경 안 쓰고,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다 이렇게 벗고 있어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. 그게 가장 나다운 것 같아요, 집에 혼자 있을 때. 지금 했던 뭐 캐릭터들이나 연기나 너무 작잖아요. 앞으로 할게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고르는 건뭐 쉽지 않아요.